저택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나온다면? 네? 약간 저택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나온다. 이거 맨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맨 처음에 저택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나온다면이란 뜻인가 이게? Into the shadows. 잠깐만. 에? 퍼스니스가 아니고 퍼스니스 엔딩 왜 없지? 그건 엔딩 7에 안 들어가 있나? 그래? 잠깐만. 퍼스니스는 이 엔딩에 안 들어가? 여러분, 근데 저 머리 끈증 갖고 올게요. 진짜 너무 더워요. 엔딩으로 쳐지지 않는 엔딩 두 개 더 있... 아, 그래요? 잠깐만요. 나 진짜 머리 끈증 갖고 그럼 못 모은 엔딩들이 있다는 거네. 하늘길 보면서 우울비는 일반적이었던 아이솔레이션 빅토리. 퍼스니스 빼곤 다 있는데. 키오님 어서오세요. 천소호님 어서오시고요. 일단, 저택, 문이 닫히기 전에 바로 나온다면이라고 했던 게 아마 맨 처음으로 가서 하는 엔딩인 것 같거든요? 아닌가? 맞는 것 같지 않나? 나 없지. 없지. 내가 몇 바퀴를 돌려가지고 세이브를 했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 그지? 내 세이브하는 속도상 그게 가능할 리가 없지. 다 그냥 5시간으로 꽉 채워져 있지. 그치? 아, 그러면 처음으로 가서 가주는 게 지금 이러고 바로 나가버릴까? 아, 안 되네. 이러고 가자. 안 돼? 얘들아, 아무래도 그냥 좀더 밝아지면 찾아보는 게 나을까? 어? 잘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위험하게 멀리 온것 같아. 그럼 돌아갈래? 오! 응! 돌아가자. 리는 밝아지면 다시 찾아보기로 하고, 우선 너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아서 싫어. 그럼 그렇게 하자. 돌아갔다. 결국 안 왔구나. 하지만 어쩌면 이게 최선의 방법일지도 몰라. 해결할 수 없다면 아예 도망쳐버리는 것도 때론 나쁘지 않겠지. 엔딩 2. 에스케이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아니, 맞지, 엔딩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루나의 이제 정신 속 세계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루나가 만들어낸 세계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했을 땐 가장 현실적인 엔딩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들끼리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돌아가가지고 아침에 어른의 도움을 받자니까 결국 아무튼 이스케이프 엔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피엔딩으로 가는 길이 숨겨져 있어요 라고 제작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도망가면서 대체 어디 그 내가 도망가면서 대체 어디에 잠깐만 카인이 시간을 멈춘 후에 차... 아... 거기...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거기까지 가보죠. 와 이거 다시 해야 돼 생각해보니까! 여기... 아 아니야 여기 한참 위 한칸 위 한칸 위 한칸 위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됐다! 제발 제발 여기까지 왔다! 잠깐만 나가서 찾으면 되려나? 이쪽이 아니야. 잠깐만 찾아보자. 여기는 그냥 나가는 건데. 잠깐만 잠깐만요. 길이 너무 복잡해서 잠깐만 여기 거기잖아. 지하실 우와 아 세이브 안 되네. 우와 이거 다녔던 거 생각난다. 갑자기 추억에 빠져드는 것 같아서 뭔가 이상한데 어 막혔다. 어? 여기도 막혔다. 움직이지 않는다. 어? 레버를 돌리고? 이러고 있는 동안 카이는 계속 시간을 멈춰주고 있는 거구나. 좀 미안하다. 여기가 아니야. 어래? 어? 잠깐 다시 돌아와 버렸는데? 여기가 아니야. 어? 다시 돌아와 버렸어. 이쪽 아닌가 봐. 잠깐만요. 저 아래서 뭔가 갖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못 갖고 왔나봐요. 잠시만요. 다시 가. 카인! 카인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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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버텨봐. 미안. 조금만 더 버텨봐. 조금만. 미안 미안 미안. 조금만 더 버텨봐. 잠깐만. 나 좀 여기 둘러봐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이쪽은 아니네. 이쪽은 완전히 막아놨으니까 아니고.
분명 나가라고 했는데. 아, 미안, 미안, 미안. 잠깐만 기다려봐. 어디 보자. 내가. 이쪽에서 다른 길로 갈 때가. 아, 맞다. 우와, 잠깐만요. 아, 나 이거 이러고 죽어. 아! 내가 떨어지지 말으면? 아, 내가. 삐끗하지만 않으면? 이건 확실히 찔려죽고. 여기 확실히 떨어져 죽을 거. 아, 잠깐만! 미안, 카인, 한 번만 더. 카인! 카인! 한 번만 더! 카인! 한 번만 더! 그러면 이게 맞나? 그냥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언니, 살려달라고 안할게. 제발 탈출해. 뭔가 이제 슬슬 린도 구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나갔으면 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그냥 길을 따라가 보자. 저도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건가요? 아, 정말 아니었나요? 여기도 아니야. 그냥 가는 거였구나. 아, 어? 세이브 된다! 여기가 아니야. 여기로 가나? 여기에? 이번엔 널 버리지 않아, 린. 누나. 그 누구도 내 계획에선 벗어날 수 없어. 이제 그걸 깨달았을 테지. 이젠 너에겐 더 이상 날 막아낼 힘이 없어. 아직이야. 아직 조금만 더. 후회는 없는 건가? 없어. 그럼 끝이다. 잠깐. 그래, 끝이다. 그래, 네가 이긴 거고. 고생했어, 린. 와, 루나가 다 쓸어버리셨다.
아버님께서 다 쓸어버리셨나? 잠깐만, 그러면 이제 리는 살 수 있는 거네요? 뭔가 그 저기 루나가 만들어낸 세계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또 루나가 강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야. 캐릭터 루나, 카인, 캐서린, 잭, 린, 섀도우. 스테이지는 캐서린의 집, 빌리지 스트리트, 프론트 게이트, 아우터 홀웨이즈, 이너 홀웨이. 이거는 저기 자택 아니군요. 던전! 던전. 던전. 일단 귀족 가문의 루나 같은 성격은 호신용으로 검술 배웠을 법도 해요. 하긴 그 게다가 이제 루나 성격에 배웠을 것 같기도 해요. 던전 앤 함정. 던전 앤 트랩. 야. 마지막에 그 루나가 착 검 뽑는데 와, 너무 너무 멋있는 거 있죠. 근데요, 결국 저 칼폼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나의 낙상은 내 낙상은 카인을 고생시켰던 내 낙상은 카인 미안. 그냥 정직하게 가면 됐었는데. 카인 미안. 진짜 뻘짓했네. 두 번이나 뭘 또 찾으셔. 진짜. 아무튼 엔딩. 엔딩 F. Forgiveness. 근데 이쪽이 아마 진엔딩이지 않을까. 인생은 직진이다. 총 클리어 타임 5시간 42분 24초. 네, 늘었어요. 시간이 늘어났죠? 카인의 무덤만 있구나. 카인. 여기에 잠들다. 온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 forgiveness, oblivion, revenge, guilt, isolation, victory, escape 다 모았어! 그리고 에필로그 해금 됐다. 됐습니다. 갑시다. 에필로그. 맞네요. 새로 읽기로 forgive구나. 와. 그럼 바로 보러 갑시다. 에필로그 보러 갈게요. 가보자.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을까?